M 3층 앞에 있대요. 이날 このトコロの僕たち探さない。ちゃんと探して。저지금 뭐 하는 겁니까? 출발. 에? 출발.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우리 애들 뭐 하고 있었어? 공부는 잘 돼? 그냥 그렇지 뭐. 반찬 해놨는데 너 있는 고시원이 어디라고 했지? 내가 갈게. 아, 너무 책상에서 공부만 해서 운동할 겸 내가 갈게. 무슨 소리야? 아니, 밖에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 아이, 고시원 영 방음이 엉망이네. 맛있다. 아, 뭐야. 아, 맛있다, 야. 아니, 엄마한테 언제까지 속일 거야? 사람들이 날 다 알아보면 엄마도 제가 배우란 거 알게 되겠죠. 너 빨리 사람들이 알아보면 스타 돼야 할 텐데. 야, 뽕미래. 너만 사고 맞추면 빨리 돼. 그래, 그렇긴 하죠. 여기. 돈은 보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저 집에서 받으셔도 되는데 왜 굳이 매번 이렇게 나와서 받으시는지.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명심하세요. 우리의 거래는 하늘이 두쪽나도 절대 비밀입니다. 예, 그럼요. 아이고, 지겨워 지겨워. 내가 아주 진짜. 아니, 인간은 왜 맨날 집에서 밥을 먹겠다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몰라 진짜. 아이고, 진짜. 아, 임시 한번 좋은데? 아, 왔어. 네. 아, 좋지 그럼. 당신이 갑자기 대구탕 먹고 싶다 해서 내가 진짜 얼마나 공을 들여서 만든 건데. 아, 근데 이게 무엇이 단가? 아, 여보, 나 이번에 첩보 영화 출연할 것 같아. 나 그래서 연습 좀 하느라고. 스파이 같아. 아니, 이상해. 옷 갈아입고 올게. 아이씨, 들킬 뻔했네.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내가 맨날 이렇게 식당에서 시키는 줄은 네가 몰랐을 거다. 유출센터 호텔로 가줘요. 그게 이 택시가 아닌데? 차비 줄게요. 또?
もさ、人を怒っても私は行かない。だから私は探しに来させないって。葉っぱさんは無駄だ。나비싼몸이에요사고나지않게앞잘보고운전해요아목이아픈가예술이야예술여보하여튼당신은음식솜씨하면끝내줘버려그우리동태우리동네그뭐야그대구탕맛집이지않는가거기왜그식당에서먹는것보다당신이겁나게맛있다니까 그래야많이먹어아근데빛나는통화했어아그게내전화는안받네아이당신이그공부하기싫다네기어이미국에혼자보내가지고그냥응공부하라고그렇게닥달았는데당신전화받고싶겠어이번방학때도안온디야당신미워서비행기티켓값굳어서좋네졸업할때까지오지말고시간아껴서공부나하라고하세요아니장회장그추모기념식에또왜안왔어아이고기훈이가무슨뭐자기친아들과는어쩌냐면서그런자리는왔어야지사람이아이사람아일부러안간거야일부러나같은정치거물이기훈이하고공식적인자리까지써봐얼마나먹으라고떠들어대겠는가자기가자기부로정치거물이야아이고참아이그래말나온김에어디정치거물님당신마누라나이가들어가지고온사실안쓰신데가없는데어찌이번에어디사람마다쓰시지응이래이래이래이래이래아이빛나도없고당신과나고딸랑두는데무슨이런사람을써명식우리정치거물애우부부잖여함부로사람들이면안돼요우리사생활입방에찍고돌아다니면되겠어이래이래철딱쓰이에 겁나게잘먹었네최고야아이고지마누라가삭신이안쓰신데가없대는데도그냥눈하나깜짝을하네저거아유그냥아이고지금조론이유행이라는데하여튼입하되냐는데확내가아주조론을해버려응그쪽뺨3초빗는거랑차비야돈은내가더많을것같습니다만도망자신세같은데돈은아껴두시고언제밥이나한번사요난낯선사람이랑밥안먹어요그리고그쪽은내스타일도아니고무슨생각해어널안고싶다는생각 어나오늘차검사받는날이라자기차좀쓸게응그렇게택시타지박건이라는네남편차를네가왜타니저도박건일하잖아요제클린오늘나랑마사지좀받고백화점가서옷도좀사자어머니랑마사지받고백화점가고저그런거할만큼한가하지않아요전시회준비때문에바쁘다고말씀드렸을텐데요더럽게바쁜척하네
장수아? You still have nothing to say? 아직도 선택적 한묵증이란 말이 안 나오냐고. 밥은 또 왜? 맛이 없어? 왜 맨날 먹는 게 그 모양이야? 김집사, 수아 식욕 돋는 음식 좀 하랬잖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수아 먹을 음식 다시 해, 지금 당장! 네, 회장님. 기훈아, 너 수아한테 너무 과해. 아직 애인데 밥 먹을 때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딱 칼로리 정해서 먹이고 애가 숨 막히지 않겠어. 수아, 내 딸이에요. 이 장기훈의 딸이니까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관리로 키워야죠. That's right. 당신 말이 맞아. 수아, 최고 클래스로 강하게 키우자. 오늘은 글쎄 가진 없네요. 이봐요. 어제 망가뜨린 물건값부터 배상해요. 주경이 얘기부터 하죠. 물건값부터 배상! 죽었습니다. 신주경 본부장, 죽었습니다. 죽었다고요? 이게 왜 안 돼? 교통사고였어요. 끔찍했죠. 벌써 1년이나 됐네. 아휴, 너무 안 됐어. 아, 우리 수아 두고 어떻게 그렇게 확 많이 갔을까? 어떻게 주경이가 죽다니. 나보고 한국 와서 자기 회사에서 같이 일자고 했는데. 신본부장 있을 때만 해도 이 회사도 괜찮았죠. 신본부장 가고 나니 월급 못 줘서 직원도 못 뽑고. 어디예요? 주경이 묻힌 곳. 누나. 나 이번에 드라마 조연 맡았는데 잘렸어.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좋은 일 있을 때도 보고 싶다. 늘 누나가 많이 보고 싶어. 신주경, 많이 기다렸지? 드디어 내가 너를 만나러 왔어. 드디어 내가 왔어. 애송이? 그렇게 부르지 마요. 그 특허 받은 걸 한 사람만 쓸 수 있어요, 나한테. 주경이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 연기를 곧잘 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애 자기가 진짜 배우로 만들고 싶다고. 연기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진짜 배우. 주경이가 진짜 배우로 만들고 싶다는 게 나였나 보네. 배신자.
그래놓고 그냥 갔어. 나 혼자 듣고 자기 혼자 갔어. 남 앞에서 주경이 때문에 눈물 보이지 마. 정말 주경이 생각한다면 진짜 배우가 돼. 네 값싼 그리움은 주경이에 대한 모독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당신한텐 그냥 값싼 그리움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 그리움은 내가 살아갈 힘이니까. 차 안 갖고 왔지? 아직 안 키웁니다. 배송이 타. 진짜 안 탈 거야? 언니가 웬일이래? 날 만나자고 해서 이런 데 같이 오고? 나희 씨는 우리 우한제국의 간판이자 대표 배우잖아. 그동안 내가 챙기지 못해 미안하지. 근데 나보다 나이 많지 않아요? 나보다 돈 많고 높은 사람은 다 언니죠 뭐. 어제 우리 시아버님 추모 행사 마치고 좀 쉬었어요? 아, 쉬긴요. 영화 촬영 밤새 했어요. 밤신 촬영이라 피부 엄청 상했는데 언니가 이렇게 효자를 누리게 해주네. 오나이는 아니야. 그럼 누굴까? 귀걸이 주인은. 뭐? 황성일 그 인간하고 같은 작품에 출연하라고? 네. 이혼한 부부가 한 드라마에 전격 출연. 이슈되고 좋죠. 됐어. 야, 야, 한 건물에서 내가 마주치는 것만 가지냐? 뭔 소리가 쳐진다, 야, 이거. 선생님, 선생님 언제 감독, 대본, 배우 이런 거 보고 작품 하셨어요? 돈 보고 하셨잖아요. 그냥 하세요. 더 나이 드시면 불러준 데도 없어요. 야, 조범! 나! 소속사 옮길 거야! 그러세요, 그럼. 애들도 나이 드신 선생님 모시고 일하는 거 돈 안도 안 되고 피곤하대요. 뭐? 돈 안 되는? 아, 미쳤어? 촬영 장사까지 그 할망으로 또 보게? 두 분 단역이라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요. 아, 그 작품 안 하고 논 지 몇 년 되셨잖아요. 그냥 하세요. 아, 됐어. 자꾸 이런 식이면은 나 소속사 옮길 거야. 아, 가실 데는 있고요. 안녕하세요.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될까요? 홍혜림이에요. 어머니! 사모님, 피부 관리 받으러 오셨어요? 너, 전시회 오픈 때문에 바빠서 피부 관리할 시간 없다고 하지 않았니? 너 진짜 너무한다. 너 그렇게 나하고 다니기가 싫어? 뭐? 너 이게 CM에 할 소리니? 못할 건 뭐 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 시어머니랑 다니는 거 좋았어요? 난 좋았다. 어쩔래? 어? 거짓말. 저 바빠서 먼저 갈게요. 집에서 봐요. 아메리칸 스타일 며느리 쎄다 쎄. 이대로 일본으로 돌아갈 순 없어요. 저 여기서 일할게요. 주경이 대신 매니저 일 열심히 해볼게요. 저기요, 이쪽 일 안 해봤잖아요. 여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알긴 한 거 넘으시다? 여기 간쓰레기 이거 다 빼고 일해야 하는 곳이에요. 에? 주경이가 저 여기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한국 온 거예요. 한번 시켜보지 그래? 일 좀 딸리는데? 아, 일할 배우가 있어야 매니저가 필요하죠. 배우가 딸랑 둘인데 하나는 잘렸고.
한 사람은 일이 들어와도 안 한다고 하니. 아 진짜 이 꼴이 뭐냐고 씨. 아줌마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나 여기서 일하려고. 누구 마음대로? 나 무조건 반대해. 나도! 여기 무슨 개나 소나 들어온댄 줄 아나요? 나 대표님, 제 능력 한번 보고 평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이렇게 하죠. 우혁이가 작품에서 빠지게 됐는데 작품에 다시 투입하게 하면 그때 채용하죠. 해볼래요? 할게요. 왜 오빠 마음대로 결정해? 야, 내가 대표인데 내 맘대로지. 그리고 너도 제대로 들어온 거 알잖아. 신주경 본부장 인맥으로 눌러앉았으면서. 해보라고 해요. 그게 되겠어요? 대신 못 해내면 제 발로 아웃. 약속하는 겁니다. 그럴게. 딱 10분만요. 나인터테인먼트 서 본부장이라고 해주세요. 심신 안정을 위해 면회 금지 중입니다. 아, 저. 뭡니까? 아, 아니 뭐하냐? 어? 진짜. 아, 뭐하는 거예요 지금? 윤지태 안 아프네. 병실에서 술 먹고 카드나 치고. 아, 증거 있어요? 내 눈이 증거지. 솔직히 박치기 한 방에 전치 4주가 말이 돼? 진단서 진위 여부 경찰서 수사 의뢰할까? 아니 당신이 누군데? 신분 부장님? 나, 나인터테인먼트의 서희재 본부장이다. 아, 신본부장 집 날아와서 놀랐잖아. 아이고, 그 코딱지만한 회사에 본부장식이나 있었어? 해봐. 우리도 촬영 못 나간 손해배상이랑 폭행으로 고소할 테니까. 제작사도 촬영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같이 청구하면 회사 문 닫을걸? 잘 안 냈나 보네. 쉽지 않을 거라고 했죠? 20층인가요? 그래. 왜요? 우아한 재고 부셔버릴 거야. 여긴 깽판 놓으면 안 돼요. 우리 사무실은 깨지고 망가져도 돈 되는 거 없지만 여기 비싼 것들만 있어요. 만약에 아줌마가 여기 부수고 막 난동 피우면 큰일 난다 소리야 내 말. 그럼 당하고만 있으라고? 아니 아줌마가 뭘 당했다고. 내가 당했지 아줌마가 당했어요? 아, 가요 가. 사고 치지 말고 좀. 놔? 이거 놔야. 아, 좀. 아, 놔? 오빠 연애? 아까부터 계속 문자질이네. 에휴, 약속 있으면 먼저 갑니다. 야야, 아 서희재 안 기다려? 결과 궁금하잖아. 궁금하신 분들이 기다렸다가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아 쟤 지금. 나? 아 이거 안 나? 아 김을 파서 아? 그거 아주 나쁜 거고요. 특히나 우아한 제국에서 그러면 아줌마 있는 돈 다 털려요. 하나씩 때 야라레드 막가리자 이랄라! 아줌마! 야, 여기 대빵 나오라 그래! 복권 오버스 잘했겠대? 무슨 일이십니까? 네가 여기 회장이야? 아닙니다만. 아니면 꺼져!
왜 저러냐. 고팀장, 그 경비실 연락해서 이 아줌마 빨리 끌어내라고. 아... 회장실이 어디야? 여기서 제일 높은 놈 나오라 그래! 와, 저 부대포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놔! 오래 하나 사나이노? 있지만 우연히 너희 좀 대댓걸! 놔! 우리 구면이죠? 네. 여기서 일해요? 네. 나 회장님 좀 만나게 해줘요. 회장님을? 뭔 소리? 저 여자 죽은 신본부장님하고 너무 닮지 않았어? 그러게요. 죽은 신본부장님이 싸가지 없게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근데 회장님은 왜 만나려고 하는데요? 여기 소속 배우 윤지태. 그 자식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정우혁 매니저한테 박치기 당해서 전치 4주로 입원했다는데 그거 꾀병이라고요. 병실에서 술 먹고 카드 치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이건 아니지 않아요? 우아한 제국 같은 큰 회사가 나인터 같은 작은 회사 배우를, 그것도 아직 피지도 않은 신인 배우를 이런 식으로 매장시켜도 되는 거냐고요. 부당하게 작품에서 퇴출당한 정우혁을 반드시 작품에 다시 출연시켜야 된다고 봐요, 난. 근데 그 배우랑 무슨 관계냐고 물어봐도 됩니까? 너무 많이 알면 다쳐요. 그러니까 여기 결정권자 회장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 밥줄이 걸린 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도와준다면, 정우혁을 다시 작품에 출연할 수 있게 해준다면, 뭐 나는 이제 낯선 사람도 아니고, 물론 당신 스타일도 아니지만, 밥 살래요? 그쪽이 그럴 힘이나 있어요? 괜히 해결도 못해줄 거면서 잘난 척하지 말고 빨리 회장이나 불러줘요. 그러죠. 저 본부장. 네. 윤지태한테 전화해. 네. 귀 먹었어? 윤지태한테 전화하라고. 네. 어, 지태냐? 어. 아, 예, 본부장님. 윤지태, 나 장기훈이다. 장기훈? 그게 누군데? 네 회사 회장. 아, 그래? 난 대통령인데, 응? 누군데 장난치고 꿀값을 떠세요? 야, 들어봐, 지가 회장이란다. 어? 돌겠네, 돌겠어. 정우혁 다시 작품 출연시킨다, 그렇게 알고 있어. 뭐? 뭐라고? 너 진짜 누구야? 어? 그리고 너 당장 퇴원해. 술 마시고 카드 치면서 회사 돈 낭비하지 말고. 너 아니 혹시 그 진짜 회장님이세요? 지태야, 회장님 맞아. 아, 진짜. 아니, 저기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여보세요? 아, 씨, 망했어! 윤지태 만나러 병원 가긴 간 거야? 왜 이렇게 하나? 누구야? 아, 있어. 그 새로 들어올지도 모르는 매니저. 설마? 멋져? 좀 젊은 사람으로 뽑아요. 무슨 엔터가 평균 연령이 40이 넘는 것 같아. 아, 구려. 현타 씨, 오늘은 방송 안 해요? 술 땡겨서 이제 끝냈어요. 누구 나랑 술 먹을 사람? 저! 아,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네. 문제 다 해결됐을 겁니다.
아직 10분도 안 됐는데 무슨. 나한테 전화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예, 전화를 받든지 끄든지 해. 정신 사나워 죽겠네. 지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아니, 오늘은 얼굴을 꼭 좀 봐야겠어.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네. 나한테 가서 확인해 볼게요. 어? 어? 우혁이 짤린 드라마 조감독님인데? 어? 야야야, 야, 얼른 받아봐. 예, 안녕하세요 조감독님. 잘 지내셨죠? 네? 우혁이 다시 출연하라고요? 조감독님 진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혁아, 이게 무슨 일이냐? 혹시 연락 온 거 없었어요? 아줌마가 진짜 나 다시 출연하게 만든 거예요? 진짜 됐다고? 서희주 씨, 뭘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저 여기서 일하는 거죠? 아이, 그럼! 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데! 뭐야? 신부 언니 도플갱어야?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대? 근데 설마 이 아줌마가 새로운 매니저야? 아, 사무실 분위기 진짜 쩐다. 서희주 씨, 대단해요! 왔다, 쇼! 나를 또 갔다! 주차장이야. 네가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가지. 이 시간에 누구야? 내가 갈게요. 일하세요. 너무 고마워요. 그쪽 때문에 살았어요. 회장님, 차 내올까요? 회장님? 그쪽이? 차 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장기윤입니다. 주경이 남편? 제 아내를 아세요? 주경. 괜찮아요? 호텔에서 본 그 여자잖아. 거기 어디야? 양희원님이랑 같이 있어. 장기윤, 감히 날 실망시켜? 설마 질투 같은 거 한 건 아니지? 이 여자가 설마 여기까지 드나들고 있었어? 밤이 되면